보이조지의 카르마 카멜레온입니다. 카르마는 불교의 업보를 가리킵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질나게 밀고 당기는 연인이 대가를 치를 거라는 뜻이죠. 여기서 string along은 헛된 기대를 품게 한다는 관용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쯤 되겠죠. 가뭄에 목이 타는 참새가 수도꼭지에서 감질나게 떨어지는 물방울로 목을 축입니다. 한의학에서 감질은 어린이 만성 소화 불량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먹고 싶고 갖고 싶어서 애가 탄다는 감질나다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으로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격화소양, 언발에 오줌 누는 동족 방뇨가 있죠. 그런데 나라를 다스릴 때 임시방편, 궁여지책으로 실로 깨면은 미봉, 아랫돌배, 윗돌괴는 하석 상대로 근근히 때우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일 확진자가 6,700명을 오르내리고 백신 접종 속도는 느리기만 한데 그나마 접종 공백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1차 접종을 중단한 데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무리하게 1차 접종률을 높이려고 2차 접종분을 끌어쓰다 이를 자초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차 접종을 해야 할 사람은 밀려있고 남은 물량은 얼마 안 되고 추가 도입은 2, 3주 뒤여서 당장 1차 접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백신을 선점한 나라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부하가 끓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내던지고 백신 여권 발급하고 관광객 받을 준비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지방정부들은 접종자에게 100달러, 접종자를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50달러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백신 문제를 정치화해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백신 문제를 따져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잘못된 뉴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방역 문제의 본질이 정치적 공방에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실책과 착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사과하고 이해와 협조부터 구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에게 잘하고 있으니 잠자코 기다리라는 시기여서는 예의가 아닐 겁니다. 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백신 문제만큼은 정부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어떨는지요. 요즘 말로 쿨하게 말이죠.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길이 보일 겁니다. 물론 국민들도 그 길을 찾는데 기꺼이 동참할 거고요. 5월 3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에 대한 예의였습니다.